네, 안녕하세요. 미국 마사지 테라피 면허 시험 문제를 오늘도 10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요, 11번인데요. Deepest muscle, 가장 안쪽에 있는 근육의 이름을 이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게 스터넘이고, 이쪽 옆쪽에 옆구리 있는 쪽에 있는 근육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다고 하면 갈비뼈가 있고요. 그리고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팩토랄리우스 마이너가 있습니다. A에 해당하겠죠? 하지만 이 근육과 동시에 이 갈비뼈가 이렇게 있고, 이 갈비뼈 사이에 갈비뼈를 이어주는 여기 예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세라투스 안테리어가 있고요. 갈비뼈와 갈비뼈가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D번은 팔에 있는 근육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이쪽에서 두 가지로, 이쪽에 내 외막 중에서 이 인터널이 있고 엑스터널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코스탈 안에 갈비뼈 안쪽에 근육을 싸고 있는 게 익스터널이고요. 그 안쪽에 있는 게 인터널 인터코스탈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이 가장 안쪽에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는 뭐 팩토랄리우스 마이너겠죠. 그래서 답은 인터널입니다. 12번 잘 읽어보셔야 돼요. Which of following located depression on the posterior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Posterior medial aspect예요. 그러면 문제를 읽으실 때 lateral malleolus, 그러면 뒤쪽에 있는 posterior 뒤쪽에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있어요. 하지만 바깥쪽에 발. 그러면은 그려봐야죠. 연상할 때 뒤에 뒤쪽에서 보는 티비아. 그러면은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피뷸라가 있겠죠? 그러면은 접혀지는 포사를 이 중에서 가장 deepest depression 안쪽으로 있는 곳은 뭐 당연히 이렇게 연상을 하셔도 돼요. 레터를 바깥쪽으로 있는 말레우스. 그러면 이쪽이 말레라 포스타니까요. 이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이에요. 나머지는 다 겨드랑이 쪽이죠. 이거는 겨드랑이 쪽이고, 이거는 팔꿈치 앞쪽에 있는 저희가 혈관 주사 맞는 그 부분이고, 이게 겨드랑이 쪽이고, 이게 무릎 뒤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연상을 시키지 않아도 이런 예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에서 답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스테리어 뷰예요. 뒷모습. 네.
3번. 호르몬 문제.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골세포, 오스테오클라스트, 골세포에서 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호르몬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CA,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부갑상선 호르몬이에요.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칼슘 농도를 조절해서 만약에 이게 항진이 되면 고칼슘 혈증이 되고요. 저하가 되면 저칼슘 혈증이 되죠. 옥시토신은 뇌하 수체, 후엽에서 나오고 자궁을 수축하고 칼시토닌은 농도를 낮추는 기능을 하죠. 갑상선에서. 그러니까 리드 액티베이션은 아니죠. 그리고 휴먼 그로스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이고, 성장 호르몬이고, 이거는 뇌 하수체에서 나오죠. 답은 C, 14번. 이 린넨 세니테이션 문제예요. 이 마사지 침대에 쓰는 이 린넨 침대 시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데 클라이언이 카펑클이 있을 때뭐 종기 아니면은 뭐 상처 낭 그런 게 있을 때, 뭐, 위치는 중요하지 않죠. 럼바 스파인에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허리에 종기가 있는 사람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이 린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면 따로 세탁을 합니다. 따로 세탁을 해요. 그래서 분비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클로락스와 함께 세탁합니다. 15번. 키 롤인데요. Which muscle play the key role when standing position? Standing position, 서 있을 때, 서 있을 때, 서 있을 때요. 서 있을 때, upright, 제대로 똑바로 서 있을 때, 키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읽어보시면, 사실은 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다리죠. 척추와 다리인데요. 그 중에서, 이쪽에 게스트라니무스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거는 팔이니까 상관없고, 이거 겨드랑이니까 저기 가슴이니까 상관없고, 렉투스 앱도미널 이거는 복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래서 복근, 가슴 근육, 종아리 답은 종아리 근육입니다. 서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근육. 16번. Which of the following nerve response? 신경이 반응하는 문제고요. 신경, nerve response. 신경이 반응하는데요. 저희 강아지가 옆에서 자고 있어요. Nerve response to sensory stimulation. 감각 자극. 그러니까 사람이 감각 자극을 가졌을 적에 처음에는 감각 자극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after period of time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경의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바닷가에 가면 바다의 그 소리가 파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지만 나중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그 거기 사시는 분들은 또 그거를 잘못 느끼고 사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답션해요. 이거를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그냥 잘못 듣는 거죠. 그래서 센시티비티를 잊어버리는 그 리셉터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그 받아들이는 거, 어답션. 답은 C입니다. 수용합니다. 17번. 환자가 왔는데요. Guest who has a multiple psoriasis. 이거 MS라 그러고요. Multiple psoriasis. 건선이에요. 건선이 있는데 이 건선은 대부분 간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그럴 때 생기기도 하고 오로이뮨 디지스로 생기기도 하죠. 건선일 때는요, 그냥 릴렉스 마사지를 해요. 릴렉스 마사지를 하시고 그리고 릴리브 더 머슬 크램. 왜냐하면 엘레펀 스킨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끼리 피부처럼 되는데 코끼리 피부가 되기 전에 이렇게 릴리브 더 머슬 크램프 그리고 릴렉스 마사지 한다고 패톨로지에서 저희가 배웁니다. 그래서 답은 C. 간단하게 멀티플 소라이시스 오신 분은 모두 다 릴렉스 마사지를 하신다고 외우셔도 돼요. 18번. 앉아 있을 때 which of following structure? structure면은 위치나 부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Which structure support the body? 신체를 도와주는데요. 앉아 있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structure 부분은 어디인가? 그러면은 앉아 있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앉아 있으면 엉덩이로 받치고 앉아 있죠. 그럼 엉덩이로 받치고 앉아 있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뒷모습으로요. 제가 여기가 이제 척추면요. 척추면 이쪽에 세크럼이 있죠. 세크럼 있고 이쪽에 이게 일리움이고요. 일리움이고 그 유명한 여기 아세타 봄 있고 이게 피머입니다. 뒤쪽에서 보시면 엉덩이로 앉았으면은 안정적으로 엉덩이 뼈가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시키엘 좌골 이시키엘 튜브러스리예요. 이시키엘 튜브러스리는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이시키엘 튜브러스리 아세타부름이에요. 여기 다리가 움직이는. 그래서 이시키엘 튜브러스리가 18번의 답입니다. 아니, B번이 답입니다. 네. 이시키엘 튜브러스리 이쪽이 19번.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해부학이고, 그리고 혈관에 관련된 거예요.
다들 외우시는데 innermost layer of blood vessel. blood vessel에서 이제 동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blood vessel, artery wall인데 답은 정해져 있어요. in tunica interna, 가장 내막이에요. 그래서 혈관 안쪽에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막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막이에요. 내막인데 그려보자면 이쪽이 tunica externa, 그런데 이제 외막,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또 다시 중막이죠.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이제 안쪽, 이게 인터나예요. 튜니카. 그냥 이름을 외우시는 거죠. 그래서 외막, 중막, 내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nermost, 가장 안쪽에 있는 혈관, 동맥 이름은 무엇이냐? 여기는 basement membrane이에요. 여기까지는 시험 볼 때는 필요 없고요. innermost layer는 내막이다. 튜니카 인터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 20번이고요. rheumatoid arthritis.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류마토이드 아드라이리스. 이 관절염은요, 두 가지가 있죠. 류마토이드 아드라이리스. ITIS로 끝나면 염증이잖아요. ITIS. 그러면은 어때요? 아르트라이리스. 그러면은 OARA라고 하는데요. 류마토이드 아르트라이리스는 오토이뮨 디지즈예요. 그런데 이거는 디제너레이팅이죠. 그래서 이거는 퇴행성이고요. 오로이뮨 디지즈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자가 면역이고 디제너레이, 이거는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오스테오알드라이리스는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자가 면역으로 된 류마토이드 알드라이리스는 이렇게 인플로메이션처럼 염증성으로 됐다가 가라앉았다가 아침이면 아팠다가 저녁이면 나았다가 이제 이런 있는데, 손가락이 있으면 이렇게 휘기도 해요. 이렇게 휘어요. 그리고 이 마디가 굉장히 붓습니다. 모든 관절이 다 부어요. 이쪽에도. 그래서 아프죠. 그래서 류마토이드 아드라이리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스테오 아드라이리스는 쓸 때만 아프죠. 쓸 때만 아프죠. 대부분은. 이 류마토이드 아드라이리스 환자가 왔을 때 begin to flare up 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아프고 그리고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evening에 아프다고 하는데, 이때 마사지를 할 것이냐? 하지 않습니다. contraindication이고요. 오로이뮨이기 때문에 이 blood flow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혈행을 많이 도와줘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리스케줄을 하시고 컨디션이 서브 에이큐트 이런 염증처럼 붓는 거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C. 네, 오늘도 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